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좀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의 진화 전체에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별이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결국 힘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기체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뭐였죠? 중력.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내부압력.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내부압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핵융합반응. 그렇죠. 핵융합반응으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얘네 둘의 크기가 같으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멈춘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둘의 힘의 크기가 다르면 진화가 급격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질량에 따라서 또 진화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자, 질량이 무거울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일생이 좀 짧게 이루어진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진화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네. 네, 어떻게 진화 경로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있는 상태로 별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자, 별의 탄생부터 이야기할 건데 요거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자, 이런 데를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쁜 우주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곳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지 아시는 분? 성간 물질, 성운. 성간 물질이 많은 성운. 그렇죠. 성운입니다. 성운.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거는 성운에서 만들어져요. 성운. 자, 성운은 별 구름이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얘는 구름입니다. 구름. 그죠? 성운에서 말하는 구름은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구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보이죠? 구름이 왜 보여요? 그렇죠.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물방울입니다. 수증기 아니에요. 물방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뭔가가 많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가 많은가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성간물질이 많더라 이거예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란 뜻으로서, 아까 먼지도 얘기했죠? 그리고 기체 상태 물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랑 고체로 되어 있는 이런 성간물질들이 이곳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웬만한 성운은요, 우리 태양계보다 더 커요. 성운은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성간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특정한 부분이 조금 더 뭉쳐지게 돼요. 이렇게. 왜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초신성 폭발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밀도가 조금 더 높아져요. 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밀도가 더 높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쨌든 전부 다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무조건 받게 되는 힘이 하나가 있어요. 네. 중력. 그렇죠.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력을 받는데, 이 중력이 이 부분이랑 여기 뭉쳐진 부분이랑 둘 중에 보면 어디가 더 중력이 강하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중력이 더 강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강한 중력을 가지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끌리겠죠. 이렇게. 낚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이거? 중력이요. 자,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막 끌어당겨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중력으로 인해서 끌어당겨지기 시작을 하니까 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처음에 한 이만한 사이즈였다가 얘가 끌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작아질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력을 받아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크기 작아지는 현상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중력 수축이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네. 정답.
정답, 중력수축.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중력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자, 중력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중력수축으로 인해서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었어요. 예. 네.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죠? 예, 네, 요새 저기 물리학에서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자, 그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늘어나더라, 줄어들더라? 감소하더라는 거죠?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열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열 에너지가 바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이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열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사방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은 이 열 에너지가 어쨌든 빛이니까 우리 지구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네. 자, 그럼 어때요? 요 천체는 중력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빛을 내게 됐습니다. 아. 스스로 빛을 냅니까? 네. 네. 그쵸.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랬었죠? 항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별이 되는데 이 초기의 별, 이 별을 우리가 가장 첫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 그래서 얘는 원시별이에요. 네, 가장 기초적인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요 원시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얘는 어떻게 해서 빛을 내요 지금? 중력 수축. 그렇죠, 중력 수축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내는데 이 기체가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체는 뜨거운 편일까요? 차가운 편일까요? 얘가 온도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자, 왜 낮냐면 우주가 그냥 차갑잖아요, 여러분. 영하 270도예요, 우주의 온도는. 그쵸? 그럼 여기 기체가 뜨거워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쵸? 얘 영하권이에요, 영하권. 그러니까 영하 200도에서 수축을 해봐요. 엄청나게 아직 뜨거워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온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파장이 길어요. 긴 빛들을 내놓겠죠? 네. 파장이 긴 빛 뭐 있어요? 종류 중에서? 적외선. 빨간색. X선. 바깥쪽. 아. X선은 아니고요? 전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그렇죠. 이런 애들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맨눈으로 보이는 빛이에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안 보이죠?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서 맨눈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차가워서 이렇게 빛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힘을 비교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두 개의 힘, 바로 이제 중력하고 내부압력, 얘네 둘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얘기해보죠. 내부압력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융합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자, 핵융합하려면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죠? 네. 1000만 K 이상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1000만 K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부압력도? 맞아요. 없어요. 없죠? 네. 얘 없어요. 그러면 둘이 같을 리가? 없어요. 없고 무조건 중력이 더 크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중력이 더 크니까 얘는 진화가 멈춥니까?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진화가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처음의 별이 바로 원시별이고, 이때는 진화가 멈추지 않고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화되는 게 어쨌든 중력을 받아서 쪼그라드니까 얘가 그러면 가면 갈수록 크기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중력수축이 더 일어나면은 여기서 크기가 이제 더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작아지면서 역시 또 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열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열이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안쪽에 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온도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별이 원시별이 점점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에서 이제 슬슬 뜨겁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여기에 온도가 이제 1000K에 도달을 합니다. 1000K. 이 값을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1000K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오는데요. 이 빛이요. 가시광선이 이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K가 되면서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별을 우리가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주계열성. 전주계열성이에요. 여러분들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네, 주계열성 전단계란 뜻이에요. 주계열성 되게 전단계. 그래서 주계열성 전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얘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빛을 여기서 역시 핵융합 반응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에너지를 뭘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력 수축. 네. 중력 수축 에너지로만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써 드릴게요. 중력 수축으로만 내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원시별하고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빛의 종류가 달라졌죠? 얘가 이제 가시광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맨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때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중력이 있나요? 그렇죠. 아직 내부압력 없죠?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해서 역시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어때요? 원시별하고 전주계열성은 사실 특징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구분하실 필요 없이 같은 원리고 차이점은 빛의 종류가 여기서 가시광선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네. 전주계성에서는 어쨌든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까 시간에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1000K 넘어가서 10000K 찍고 100000K 찍고 막 쭉쭉쭉 가요. 네. 자, 가다가 이제 얘가 계속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되냐? 내부가 무지하게 뜨거워져요. 자, 무지하게 뜨거워져서 얼마까지 가느냐 했더니 여기 중심부, 여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중심핵이라고 부를 건데 이 중심핵의 온도가 10000K 10000K까지 도달을 하더라 이거예요. 10000K. 자, 이렇게 10000K에 딱 도달했어요. 여기 중심부가 이렇게 10000K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현상인고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별에서 빛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지금 중력 수축으로 계속 빛을 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였죠? 핵융합 반응으로 여러분들 빛을 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10000K에 도달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요. 별에서 핵분열 반응은 없어요. 네.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중력 수축으로 빛을 냈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빵 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한 이 천체 얘가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하나만 더 쳐줘요. 네, 별표를 마구마구 치시기 바랍니다. 요거 주계열성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재는 111쪽에 있죠? 네, 111쪽. 교과서는 155쪽이요. 자, 얘가 이제 주계열성이 돼요. 주계열성. 자,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HR2화 때 주계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어떤 거였죠? 주계열성은? 주로 있는 별이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많은 별들이 속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이름이 주계열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기억나십니까? 자, 왜 가장 많은 배들이 속해 있는가 했더니 바로 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이 별의 진화에서는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계열성이 되려면 지금 중심부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천만 K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모든 원시별 전주계열성이 천만 K에 도달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렇죠. 모든 별이 도달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만약에 도달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주계열성 못 되고 그냥 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쪼그라든 다음에 그냥 끝나버려요. 아, 쪼그라들기만 하고. 그렇게 된 천체가 우리 태양계에 하나 있어요. 정답은 목성이에요, 목성. 그러니까 목성이 여기까지 못 가네 해요. 목성이. 그래서 사실은 목성이 만약에 별이 됐으면 우리 태양계에 별이 두 개였겠죠. 근데 이제 목성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만도까지 못 이르면 이제 목성 같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천만 K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되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 잠깐 H활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H활도 어디 그려져 있냐면 교과서 155쪽 교재 111쪽에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H활도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가로축, 세로축 물리량이 중요하죠? 가로축 뭐예요? 표면 그렇죠. 표면 온도 어느 쪽으로 가장 높아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가장 높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로축의 물리량은? 광도. 광도 어디로 가장 높아요? 위로. 위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계열성이 여기죠? 주계열성.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별들의 지금 주계열성으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세 가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텐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시작점에 뭔가 숫자가 써 있는 걸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0.1m 뿅 이렇게 적혀 있죠. 질량. 자, 요게 뭐냐면 m은 매스예요, 질량. 요건 태양 마크예요, 태양 기호.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몇 배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태양의 0.1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태양 질량 하니까 태양이고, 얘는 100배네요. 태양 질량이 100배. 자, 요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자, 지금 이 과정을 H활도로 표시하면 전반적으로 광도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높아요. 주교선으로 가면서 광도가 점차 약간씩 낮아지죠. 광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밌게도요, 이 중력수축으로 내는 게 훨씬 더 빛이 강해요, 사실은. 중력수축이. 예. 핵융합 반응보다도. 여러분들이 얘가 더 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력수축으로 내는 빛이 더 강합니다. 광도가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계열성으로 오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높아져요. 예,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수축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기 써져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태양질량 100배짜리 한번 보세요. 몇 년 걸려요? 그렇죠. 10의 4승년. 만년입니다. 만년. 만년. 태양질량 100배 이내는요, 태어나고선 주교열성 가는데 만년밖에 안 걸려요. 빠르죠. 자, 근데 0점의 태양질량 보실래요? 몇 년 걸려요? 10의 8승년이죠. 10의 8승이면 얼마예요? 예, 네, 1억. 예, 네, 1억 년이죠. 1억 년이 돼도 주교열성이 될랑 말랑. 어때요? 지금 질량이 큰 애가 진화가 확실히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얘는 만 년이면 도달하지만 얘는 1억 년을 가도 도달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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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주계열성 거쳐서 주계열성까지 오는데 H활도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계열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 주계열성의 특성을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계열성에서는 어떻게 빛을 내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면, 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주계열성 원시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력수축으로 빛을 낸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하니까 이걸로 빛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선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냅니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죠. 수소 원자에 몇 개가?
네 개가 뭘로 바뀌죠? 헬륨 원자에 하나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질량이 어떻게 돼요? 네, 질량이 줄어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이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질량 결손이 아주 조금만 되더라도 광 속에 제곱을 곱하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별에서 나는 에너지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여러분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으니 네. 뭐 뭐였어요? PP 반응. CNO. 그다음 또 하나는 CNO 순환 반응이죠. 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여기 온도 그쵸? 여기가 굉장히 뜨거우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CNO가 더 효율성이 좋고요. 얘가 온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면 PP 반응이 더 효율성이 좋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빛은 이렇게 해서 냅니다. 주결성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두 번째, 아까처럼 여러분들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비교하면 둘이 어떨까요? 중력이 커요. 아니, 같아요. 같더라 이거요. 이제 여기서는 자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같은데 여기서 내부압력이 바로 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힘이었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얘네 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크기도 변하지 않다 보니까 진화가 빨리 된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가 잠깐 멈추게 돼요, 사실상.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과학적 용어를 지난 시간에 하나 얘기를 안 해서 하나만 좀 도입할게요. 이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정역학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역학평형. 자꾸 띄어쓰기를, 저기, 띄어읽기를 잘하셔야 돼요. 정역학평형이에요. 네. 자, 이게 뭐냐. 역학평형. 힘의 평형이죠? 두 힘이 같다는 게 평형 상태입니다. 정은? 발일정자. 발일정자가 아니고 정지했다는 의미예요. 정지했다. 네. 그러니까 정지에 있을 때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역학평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정역학평형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과학에서 이 정역학평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균형을 이루니까 주결성에서는 진화가 멈춘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